요즘 속쓰리라고 있다던데 그게 뭐야? 속쓰리? 속쓰리란 주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며 그 중에서도 3배 레버리지로 반도체 주가가 상승할 때 더 큰 수익을 얻도록 설계된 ETF. 주변에서 추천해 주길래 일단 좀 사봤는데 떨어지는 게 장난 아니던데? 어? 그런 걸 왜 사? 3배 레버리지라 1%만 떨어져도 3%가 반영된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랬어? 아니 그냥 추천하니까? 근데 레버리지 ETF가 뭐야? 그것도 모르고 사다니. 레버리지 ETF는 ETF의 한 종류인데 일일 변동률을 일정 비율로 증폭시켜주는 금융상품이야. 예를 들어 너가 산 속쓰리는 주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그 중에서도 3배 레버리지로 반도체 주가가 상승할 때 더 큰 이익을 얻도록 설계된 ETF인데 그 뜻은 주가가 하락하면 더 큰 손실을 잃게 된다는 거지. 아, 그래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거였구나. 그럼 장기로 가지고 있는 건 안 좋은가? 아무래도 그렇지. 하루하루 변동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수익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. 아하, 좀 더 알아보고 살 걸 그랬네. 다음에 추천받으면 조금 더 알아보고 사야겠다.